자, 안녕하세요. 신용입니다. 이번 주에는 좀 깔끔하게 나왔는데, 예, 이번 주에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옷차림도 깔끔깔끔하게 간단하게 나왔습니다. 자, 오늘 배우실 거 아메이브, 바디웨이브 이 두 가지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메이브, 바디웨이브. 지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아메이브를 배우실 건데, 아메이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이게 TV에서 화면상 보면, 뭐, 몸으로 웨이브 넣는 거라든지, 뭐, 팔로 웨이브 넣는 거, 이 기초를 배우실 건데요. 제가 한 3일 정도 고민을 해서, 이걸 어떻게 쉽게 풀어나가야 될지 고민을 하다가, 제가 방안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총 8개로 나뉠 거예요, 8개. 알겠죠? 자, 여러분들 외우는데, 8개로, 박자로 하기 쉽게 8개로 나뉠 건데, 지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 팔의 관절을 이용해서 끊어주는 거예요. 끊어주는 거. 이렇게 하나씩. 반대도 똑같아요. 이 관절을 이용하는 거. 그것만 잊지 마세요. 자, 처음에 손가락이 보이죠? 손가락. 손가락을 가볍게 접어주시면 돼요. 이게 완이에요. 완. 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하고 계세요? 편안하게 집에서 앉아서 해요, 앉아서. 일어나지 말고. 앉아서. 하고, 그 다음 보세요. 팔, 목. 목이 투예요. 자, 이때 투는 정확히 꺾어주시면 돼요. 그럴 때 다른 데는 움직이시면 안 돼요. 왜냐면 지금 파도를 타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 파도가 이 지점에 왔으면 이 지점만 타고 있으면 돼요. 그죠? 자, 3가 문제인데요. 자, 3는 자, 보세요. 지금 이 각이 처음 하시면 이렇게 붓고 막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이, 이걸 유지해 주시면 돼요. 이 D그자. 이 D그자를 항상 유지해. 그래서 D그자를 유지할 때 손은 그냥 풀어주시면 안 되고 손목은 계속 바깥 방향을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쭉. 그리고 원, 투, 쓰리에 왔죠. 포에는 어깨가 와 있는데요. 그냥 펴주시면 돼요. 쉽죠? 자, 보세요. 자, 원, 투, 쓰리, 포에 약간 밀어주시면 돼요. 이때 운동하실 게 뭐냐면, 자, 보세요. 잘 안 되실 텐데 처음이라 어깨만 올라가는 연습을 조금 하시면 돼요. 이렇게 어깨가. 자, 그래서 원, 투, 쓰리, 포에 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가볍게. 그냥 가볍게 놓으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반대쪽으로도 똑같이 올라가 주시면 돼요. 이 올라가는 거. 이걸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요. 그 다음에 팔 관절, 아까 똑같이 얘기했듯이 D그자를 유지해서 팔 꿈치를 정확히 각을 잡아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가는데요. 자, 여러분들 편해하기 위해서 마지막에는 세븐에는 같이 손가락을 구부린 상태에서 에이센 필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편안하게 제일 간단하게 8개 동작으로 보여드는데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1, 2, 8, 3, 4, 5, 6, 7, and 8. 알겠죠? 그래서 반대로 하면 반대도 똑같아요. 그 관절 그대로 1, 8, 2, 8, 3, 8, 4, 5, 6, 7, and 8. 그래서 이 관절이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하실 때는 각이 제일 중요해요. 각이 이렇게 갔을 때 그냥 뭐 이게 아니라 정확히 툭, 딱, 쿡, 딱, 쿡, 딱, 쿡, 딱 이렇게 하나씩 구부려 주시는 거, 그거를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데요.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대충 하시면요 나중에 힘이 없어져요. 그래서 처음에 힘을 주세요. 갈 때 하나씩 연습을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힘을 그 부위에마다 딱딱 주시면서 연습을 하시면 구부러지는 게 나중에 익숙이 돼서 힘을 안 줘도 가볍게 풀려요. 이렇게. 자, 여러분들 이게 되게 편하게 가르쳐 주는 건데요. 이게 아메이브예요. 그래서 연결을 하게 되면 이렇게 물결이 지나가듯이 이렇게 지나가면 되는데요. 이게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끊기면 안 돼요. 자, 여러분 연습하실 때 뭐 이렇게 끊기면 안 돼요. 흔히 막 이렇게 끊겨서 뭐 이게 된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웨이브는 천천히 끊김이 없이 강약 중강약이 없이 그냥 그대로 천천히 가주시는 거예요. 이거 잊지 마세요. 그냥 세게 하지 마시고 천천히 해서 천천히 A 그대로 A 끝까지 마무리를 해주시는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웨이브가 각이다 보니까 이 각을 중요시하는 건데 각을 다 잊고서 그냥 하시고 그냥 지나가는 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천천히 그 구분 동작 있죠? 이거를 구분 동작을 생각을 하시고 그냥 그대로 예. 자기가 구분 동작 했던 그 순서대로 그냥 천천히 물결을 탄다고 생각하시고
가주시면 돼요. 이렇게 천천히. 예.